우리가 같이 부를 어머니 문예라는 노래는요, 윤춘병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노래신데, 노래의 배경 가운데는 윤춘병 목사님께서 이북분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38선을 넘고 오셨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잘 가라고 손을 이렇게 배웅을 해줬는데, 6.25 전쟁도 나고 38선이 가로막히게 되니까 다시 북한으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어머니 날만 되면 또 명절 때만 되면 어머님 생각이 나가지고 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전에 계시는 그때 이 노래를 좀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생전에 계실 때 못 불러드렸는데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곡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1절하고 2절만 가사로 이렇게 해놨어요. 3절이 없었는데 3절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앞에 감사 올리자 이런 그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 편향이라 그래서 빼버렸는데, 어렸을 때 찬송가에는, 어린이 찬송가에는 찬송가가 3절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어머니 문예를 한번 우리 성가대에서 1절 한번 부르고 2절과 3절은 다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올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공경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대까지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은 십자가 영광대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윤춘병 목사님은
동부연의 감독님으로 수고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논문 심사가 있었는데요. 원주에서 논문 심사할 때 저의 논문을 심사해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존경스러워 주셨던 분이셨는데요. 제가 이 윤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와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존경하시는 목사님께서 털을 다 잘 닦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기가 목회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한 가정을 흥한 가정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정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 말기에는요 가정이 다 파괴되고 도덕적으로 다 망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 마음의 감정의 욕구에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아주 복잡하고 어떤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사회 자체가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당장 뭐 좀 한번 속상한 일을 막 그냥 부어내면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이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아빠와 엄마 중에서 누가 좋으냐? 누가 제일 귀한 분으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밥해주는 엄마가 당장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해주는 엄마가 최고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엄마가 밥 안 해주면 내가 굶어가지고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다 보니까 그 뭘 알게 됐냐면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벌어오는 거 아니까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 이영 목사님 아들인 세영이가 있는데 세영이가 아버지한테 카드를 이제 어버이날에서 보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가 이래서 우리 가정이 먹고 살게 돼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이렇게 트이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야 돈 벌어가지고 밥을 먹게끔 한다. 이렇게 머리가 트인 거예요. 조금 사람이 자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 그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변의 동료 사람, 동료를 직원들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회사의 사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또 잘 일하게 해서 감사하다. 이게 점점 사람이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는 어디까지 깨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런 축복까지 아이가 철이 나니까 점점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아이에게 자꾸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는 게 신앙의 교육이고 믿음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70억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볼 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몇 분을 몇 명을 먹여 그 70억 중에 나 하나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이 70억을 다 먹여 살린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꾸 이 나를
위에서 애써주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 개념을 자꾸 가르쳐주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받았는데 유치부 학생이 와가지고 윤다정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버이날을 아이고 고맙다 그랬더니 자기가 감사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감사할 일 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아, 감사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가 얼마나 귀한지 그 아이에게는 그게 복이 됩니다. 나중에 커서 하나님은 이 70억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근데 아직도 철이 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도 뭐 김일성이를 우상화 해가지고 섬긴다든지 말이죠. 그분이 그 사람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이 잘못된 걸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틀러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 천황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먹여 살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만희가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사람들을 오도하게 만드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또 경길자가 장길자라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도 만들어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잘못 철이 들러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지셔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지금도 지구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룻기서를 주셨는데요, 이 룻기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 이후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사사 시대에 뭐 어떻게 지도자가 없어 제 멋대로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십계명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사람에 대한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어머니 문혜를 부르면은 자꾸 친정 어머니만 생각난대. 시어머니는 생각이 안 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시어머니도 어머니지. 여기 성경 말씀은 분명히 룻이 어머니를 따라갈 때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냐면 시어머니였어요. 예?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지 친정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면 친정어머니가 다 망하게 됐을 때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따라가니까 그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장모님은 어머님입니까 어머님 아닙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아니라 그랬다가는 쫓겨납니다 집에서. 어머니라고요. 장인어른이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예요. 그러면 부모님께서요 이제 한 분이 상처를 해서 뭐 그래서 다시 결혼했어. 그러면 결혼한 그런 부모님이 그러면 어머님이 계시면 그 어머님이 어머님이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슬슬 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라고 했을 때 어머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보니까 나를 낳아준 분이 아니야. 근데 나를 길러주신 분이야. 길러주신 분이면 그분을 어머니라고 해야 맞습니까? 그분을 아버지라고 해야 맞습니까?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어머니고 아버지고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대접할 때 우리 부모님 같아. 얼마나 만나면 반가운지 몰라. 같이 어르신들하고 의신대학하게 되면은 식사 나눌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이스라엘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결혼해서 살다가요,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어. 모압 지방에 가서 말년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이 결혼했는데 아들 둘이 결혼한 아들이 다 죽어버리게 됐어요. 그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집안이 망한 집안이야. 남편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안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여자분들이 나가서 일하고 그러지만은 돈을 좀 벌 수 있고 그렇게 되지만은 옛날에는 고대 사회 때는요 남자들에게 직장이 주어졌지 여자들한테는 직장 생활도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이 망한 집안이래요. 그 망한 집안 가운데 이 나오미가 나 며느리를 보고서 너희들 나와 같이 가야 인생이 뭐 별로 좋을 거 없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이 첫째 며느리는 모압으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곧 내가 가야 될 것이고 어머니께서 기거하는 곳이 나도 같이 유숙할 것이고 기거할 것이고 내가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과 나와 헤어지는 것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어머님과 나와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노래 부를 때 흔히들 내 어머니만 생각나는데 참 우리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 남편이 죽어버리고 자기 관계가 말이죠, 시어머니와 관계는 남편 때문에 관계가 얽혀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결단의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는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랬어요. 고난의 길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영광이라고 부르지 말라. 지방방송을 좀 꺼주시고 다시 그냥 받으세요. 또 끄지 마시고 받으세요. 지금 예배 중이라고 하시고 그래야 또 다음에 전화가 안 와.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 지방방송이 있으니까 좀 뭔가 잊어버렸네. 이 고난의 길인데 이 나오미가 이름 자체가 영광이라고 한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영광이라고 부르지 말라. 내 남 이 자식들 죽고 말이지 내가 인생이 말이지 이게 고통이다. 그래서 이름을 마라로 바꿔달라 그랬어요. 내가 비통이다, 슬픔이다, 고난이다. 그렇게 내 이름을 바꿔달라, 그렇게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라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이 루시 쫓아간다는 얘기는 그 고통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을 겪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그런 희생을 감당하는 이 룻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화려한 궁정에서 지내는 것보다 소외받은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머리 뜰 곳이 없는 것과 머리 들 곳이 없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과 같이 길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 하란을 떠나갑니다. 고향 하란을 떠나가는 동안에요, 부인 사라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은요, 부인 사라 입장에서 보면은 믿을 만한 남편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라 그랬고, 두 번씩이나 그 이 지역의 왕들한테 자기가 뺏길 뻔했단 말이에요. 남편으로서 뺏길 뻔했단 말이에요. 부인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결혼했는데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들한테 말이죠 뺏길 뻔해요. 그냥 남편을 믿을 수가 없는 남편이에요. 그런데도 부인 사라를 보면, 사라 입장에서 보면 참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제대로 됐어요. 저희 아내는요, 저를 꼭 쫓아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미국 가도 미국까지 쫓아오고, 그래서 한국에도 다시 오니까 한국에 쫓아오고, 참 남편으로서 어떤 때 보면 부족한 제 자신이 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쫓아와. 안 쫓아오면 제가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쫓아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되더라고요. 이사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당신만 이사 가라 그러고 자기는 안 이사 가면 나는 참 그게 문제가 심각할 뻔했는데, 아내가 쫓아와서 그래도 잘 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루스는. 뭐 시어머니가 뭐 볼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한다 그랬는데 문화가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부터 자기 고향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까, 예? 자기 모압 여인 루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가서 지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말 자체가 틀리니까 얼마나 서러움 받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그 외국에서 결혼해서 오신 그 외국 며느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구박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막 뭐라 그러는데 왜 그거 못 알아듣냐고 막 화를 내고, 이 시어머니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니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구박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서 유숙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그동안 신을 섬기기를 그모스 신을 섬겼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믿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집안이 망한 집안이에요. 이 엘리멜렉이 섬겼던 신은 하나님인데, 엘리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인데 죽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소개받긴 받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믿는 집안이 다 망해졌는데 그 하나님 더 계속 믿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을 보면은 제 느낌에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오미가 굉장히 며느리를 사랑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모스 신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결단을 갖고 살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었습니다. 룻의 기업을 물을 자에 해당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구속자와 같은 존재로서 이 보아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풍속에 의하면 남편이 사망했거나 부채로 인해서 토지를 잃고 몸까지 노예로 팔려가야 할 경우에는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지고 그 집안의 대를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집안의 불행한 일을 해결하시는 그런 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신약적인 성경 해석으로 보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구세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롯은 노세한 시어머니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남자들이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기로 결심하고 나섰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꾼들의 뒤를 뒤따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눈을 팔지 않고 이삭을 줍는 일에 열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 룻의 수고를 지켜본 사람은 이 일꾼들뿐만 아니라 이 룻의 수고를 지켜본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멘.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른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복 주시고자 할 때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김균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분이 그 조직신학 책 다섯 권을 썼는데 그 다섯 권을 쓰시고 그러신 분이 은혜가 너희 당신들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뭔가? 이 은혜냐? 김은혜냐? 박은혜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는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 공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좀 무시 좀 이렇게 뭘까 좀 별로 좋지 않은 말을 쓰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은혜는요 공짜예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교수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이렇게 된 거지 내 힘으로 한 거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건 아주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값어치 없게 한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게 은혜지 공짜지. 근데 사람이 자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사도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제가 우리 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이가 들면 자꾸 딸 자식 자랑한다 그러는데 또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 딸들을 보면 느낌이 말이죠, 하나님 은혜로 자기들이 다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길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길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길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저녁에 같이 가족들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식탁에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은혜. 세상에 사고들이 많고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공짜로 주신 은혜. 이 민수기서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이 레위 지파에게 내가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또 목회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라는 건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신 거예요. 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영적인 단계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룻은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성실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려고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밭에서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집안을 잘 꾸려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꾸려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되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프로그램 속으로 싹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축복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저주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프로그램으로 이 룻이 싹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길이 열려지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고 보아스와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왕의 할아버지예요. 이 다윗왕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 망했던 집안. 나오미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 우리 집안이 망했다, 나는 고통이다, 슬픔이다 그랬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이름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어머니도 내 어머니요, 장인 장모님도 내 부모님이고, 혹시 여러분이 좀 마음에 좀 기분이 나빠도, 부모님들이 다시 재가해서 살아도 좀 기분이 나빠도 그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복 받으려면 그렇게 결단하고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효도하고 또 그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시어머니도 네 어머니다, 네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부모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전 주신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